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자, 힘드시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또 문제풀이를 해보죠. 285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5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마지막에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도 포함된다, 제한다. 포함이 틀렸죠? 제해 그래야 되죠. 지주 PP는 제외된다 그랬죠?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용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대피 공간의 면적. 이것들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제해. 그래서 지주 PP는 제외된다 그래야 되는데 포함이 틀렸다. 해설에 잘 정리되어 있죠? 아까도 설명했고요. 전 시간에.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법령상 용적률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이거 외워야 되죠. 또 생각해 보시라고 또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1번. 지하철 때 지했다. 네모. 2번. 부속 용도인. 그것도 한번 포인트 주고. 주차용 할때 주했다. 네모. 3번. 피나 안전구역에다 줄 것이고 피했다. 네모. 4번, 마지막에 대표 공간에다 미칠 것이고, 피했다, 네모. 그래서, 지주 PP는 제해. 5번은 포함이 되니까 답이에요. 자, 3번. 대지 안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5번이 왜 틀렸냐?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옹벽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느냐? 2m 이상. 그래서 1m가 틀렸고요. 옹벽의 축조 시그 높이 몇 m를 넘게 축조할 때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수급청에 대해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가? 2m를 넘을 때. 그래서 1m 틀렸죠. 옹벽의 A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라는 시설, 에의, 그따 줄 거, 에의, 그 말. 에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에의, 그 말. 그래서, 옹벽의 A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까지 딱 체크해봐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거 좀잘 봐두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1번 지문은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음미해 두세요. 이 대지를 만든다.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자 대지를 만들 때는 그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왜 주로? 바로 그 도로면보다 낮아도 생겨가 있죠. 배수에 지장이 없다든가,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 틀린 거. 자, 이 모든 국민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조권 보장 기준을 하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걸 처음부터 권리라는데, 이런 권리를 바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정한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어떤 용도적에서 주택 가지고 삽니까? 전용 주거지역하고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지 구입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 이 방향을 설정해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설정해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을 이두 가지 용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이렇게 건축물 배치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또 돼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접돼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돼지를 기준해서 동서남북을 때 이걸 정복방향을 인접대 경사하죠. 정복방향. 정복방향을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면 1.5를 띄어라. 그래서 이쪽에 바로 돼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 겨울에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건물 세워놓으면 이쪽에 그늘이 가려져서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두 가지 용도를 중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정복방향을 인접대의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면 1.5를 띄고 이격시키고 9m를 초과하면 그 건축물 각 부분마다의 높이의 2분의 1 띄어서 건축물을 건축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두 가지 용도적이 나왔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복방향이 기준되지 정남방향이 기준되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일단 맞죠. 근데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조회한다고 그랬어요? 정복방향 이렇게 하나 써놔요. 2번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있는 용도적 중에서도 어느 용도적은 건폐율을 엄청 많이 인정해가지고 토지를 적극 이용하여 건축물을 빽빽하게 지도록 허용하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 두 가지 용도적은 바로 건폐율이 90% 80%나 허용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용도적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런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를 적용해서 높이를 규제해버리냐?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상업용 건축물 많이 들어가니까 일조권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왜 두 가지 용도를 암기하셔야 돼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중심 상업적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특히 이 공농태 같은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2번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농지대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는 채광 확보량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3번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만 자기 지역의 가로구역에 따른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에서 알아볼 것은 누구는 그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에 조례로서도 정해서 규제할 수 있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높이를. 4번. 이 가로구역별,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할 때 누가 할 수 있냐? 허가권자. 5번.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5번 문제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피난, 소화를 위한 시설 설비다 틀그리게 돼 있죠. 1번.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참여인실을 꼭 설치할 의무를 부과해서 이웃주택 내부에 거주한 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냐? 2미터죠. 그래서 3미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준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뜻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준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거죠. 네, 이런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것이 초고층을 줍니다. 뜻이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 자, 준 초고층 건축물이 뭐냐 하면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뭡니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죠. 그러면 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이며 높이가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것을 말하죠. 이런 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피난 안전구역을 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설치하면 되냐? 1개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어디다 설치하면 되느냐? 바로 전체 층수의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층에 있다. 1개소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2번 꼼꼼하게 좀 읽어두시고, 맞아요. 그거하고 3번 지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달라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꼭 설치하게 될 때에 어디다 설치하느냐? 지상층부터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을 집어대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도 꼭 확인해 주시고, 4번. 이 난간을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장난치다 밀어버리면 떨어 죽죠.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옥상 광장. 그리고 이 바로 어디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노대, 노대. 건축물의 에베에서 한 2m 이상 돌출시킨 그런 곳. 그걸 노대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도 쐬러 나가고 그것도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노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달아놨다. 내부에서 그쪽 나가기. 그러면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노대 주변에다도 난간을 설치하죠. 이때 난간 높이는 1.2m다. 이 수치는 받으시고. 5번. 이 헬리포터. 헬리포터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인데 그 이착륙장인 헬리포트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명구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헬리포터 설치할 대상 건축물은 어떤 거냐? 일단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이거. 그래 11층을 기억해야 돼요. 이 헬리포트를 보면 헬리콥터 이착륙장인데 헬리콥터가 이렇게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죠. 그리고 몸체가 있고 그리고 휙휙 돌죠. 그래, 이 다리가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착륙을 하죠, 착륙. 그래서 그 옥상 같은 데 또 산 중턱 같은 데 보면 이 헬리콥터 이착륙, 헬리포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H자 같이 생겼어요, H자. 그래서 11같이 보이죠, 11같이. 11같이. 그래, 헬리포트가 나면 11층 이렇게 하죠, 11층. 그래, 건축으로 층수가 10층이다. 그러면 헬리포터 만들 필요는 없겠고, 만드는 자유지만, 11층 이상이다. 11층 이상이다. 그때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옥상 같은 데다 헬리포터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정도 이상이면 그게 평정으로 되어 있다. 옥상이. 그러면 옥상에다 헬리포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6번. 방화주화는 건축. 방화주화라는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한하는 주거로서 이 방화주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축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바로 2번.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내기, 바포, 지주, 내랫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아시죠? 이런 주요 구조부, 지붕, 예벽은 무슨 구조로 만들도록 의무를 가냐? 화재가 발생했다,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내화구조라고. 그래서 방화구조 틀렸죠.
그리고 3번, 이 방화주간은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지붕이 없는 것들이죠. 간판, 강고탑 이런 것들. 또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되는 공작물은 주요부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잘 타지 않는 성별하는 재료, 이걸 불연재료라, 불연재료.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넣으라고 하고 있죠. 불연재료지 방화구조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읽어보시고 5번은 꼭 읽어두셔요. 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방화주가 오고 방화주가 안쪽에 걸쳐있어요. 그때 이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는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그 경계가 방화배로 구입됐다면 방화주와는 건축물만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로 하면 되고, 방화주가 밖에 있는 부분은 바로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화주를 할 필요 없다는 것. 자, 그래서 5번도 꼭 읽어두시고요. 7번. 승강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건축 설비 중 좀 시험 공부로서 중요한 것이 승강기 설비인데요. 승강기에서도, 자, 틀린 거 2번이 나와 있죠. 2번은 좀 봐두셔야, 2번하고 5번을 좀 특히 좀 잘 봐두시면 되겠다. 두 대상을 비상용 승강을 하나의 건축물을 갖다 설치할 때는 불이 나가지고 불 끈다, 소화죠. 소화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지, 딱 인접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서로 인접해서, 이게 틀렸어. 서로 인접해서 이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우고, 이거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 하나 승강기 옆에서 화재 발생, 이걸 너무 열이 나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하면 이쪽으로 소방관이 뛰어들어가고 또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이 층수가 딱 6층으로 끝나버렸다. 6층으로 끝났는데 그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그다 체크. 바로 1개소 이상의 직통강을 설치하자면 승용 승강을 설치하면 면제된다는 거. 자, 그 다음 8번. 8번을 보시면 건축물 높이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한 지문들 잘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1번. 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그때 같은 가로구역, 가로구역 뜻은 알죠? 도로 둘러싸인 일단은 지역을 가로구역이라 하죠. 이 가로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허가권자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가로구역에도, 같은 가로구역에도 건축물 농도, 여기는 유락스러운 4m만, 숙박스러운 50m까지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1번 맞고요. 2번 아까 했던 질문이죠. 누구만 조례로 바로 높이를 정할 수 있냐?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냐?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3번.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높이가 9m에 하면 무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이라 정북 방향. 9m에 하면 1.5. 9m를 초과하면 그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그래서 4번 틀렸죠. 2m 이상,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2m가 아니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자, 동그라미 5번은, 자, 5번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 소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소형이 뭐냐? 28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 높이가 8m에 한 건축물의 경우는 조례에서 제한에 따라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봐두셔. 자, 그 다음에 제9절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건 꼭 시험에 나오죠. 건축분쟁 전문회, 이것
또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바 있는데 참고 마시고, 이행 강제문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이 바로 건축업종 내용이죠. 건축업종. 이 건축업종은 시험에 꼭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과 결합건축 두 가지를 묶어서 출제할 수 있고, 따로따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근에 우리 건축부 들어왔거든요. 자, 이 건축정은 주로 지구 단위교로 지정된 제이라든가 또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게 하는 정비구역, 뭐 이런 전치죠. 도시 재생 활성화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수요 건축물 지상공제 싹 합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건축물 건축할 때 6가지 규정을 좀 통합 적용받아서 혜택을 서로 나눠갖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전원이 합의하면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결합건축이 아니라 건축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증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전원 합의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명이라고 반대하면 바로 건축증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보겠는데, 건축증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건축물 소유자 등은 가반수의 동의로 마지막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다. 틀렸죠. 가반수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그래야 돼. 전원 합의. 전원 합의로 건축증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된 건축증을 변경할 때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어. 근데 이 폐지를 하려고 한다 할 때는,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3번을 읽어보시고 4번 좀 봐둡시다. 4번 보면 이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 시, 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의 가반이 소관하는, 그렇다 체결. 가반이 소관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신청을 인가받으면 된다. 가반 쪽으로 가면 돼요. 5번은 알아듣게 폐지, 폐지. 폐지는 가반수, 폐지는 가반수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건축업종입니다. 건축업종이지 결합건축이 아니에요. 결합건축 폐지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건축업종을 폐지하던 가반수. 그래서 가반수 동의받고 인가받으면 돼요. 건축업종 그렇다. 이거. 자, 2번. 건축업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면,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다. 틀렸어요. 바로, 지상권자까지도 동의를 해줘야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죠. 한 명으로 반대하면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2번 이때 인가권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인가를 신청하는데 그 대지가 건축업종을 체결하는 그 대지가 하나의 지자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이면 시장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돼요. 군인 군수, 구청장, 그리고 뭐 특별 자치 도이면 특별 해야도사, 세종은 특별 해야시장 가서 인가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 대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쳤다 그러면 아까 보았다시피 가반 쪽으로 와서 인가받으면 된다 그랬죠. 자, 2번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는 관할 시도사에게 틀렸죠. 관할 시도사가 아니라 그 대지 과반에서는 시장 문수 구청장이 인가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3번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업종을 변경했다 체크해요. 변경할 때도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돼. 전체 협정 체결자 전천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지워버리고 전원, 신고가 아니라 인가. 그래, 변경을 받아야 돼요. 4번. 폐지는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인가 받아갈 수 있냐? 폐지에 따라 줄 것이고, 전원이 아니라 가반수.
그리고 5번은 맞습니다. 건축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않는 한 건축증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건축법령상 건축증을 인가를 받은 건축증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증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 6개가 있죠. 6개. 어떤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냐? 거기에 해설에 있는 6가지를 뭘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 대지는 A 거, 이 대지는 B 거. 근데 여기에 이자들이 건축증을 체결했다. 건축증을 체결한 대지면 건축사 마치 하나의 대지냐? 하나의 대지냐? 6가지 기준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통합. 먼저 대지안의 적용 규정. 대지안의 적용 규정을 통합 적용받아서 바로 조그만하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에게 모두 다 혜택이 돌아가죠. 또 어떤 것도 통합 적용받느냐? 건폐율 규정, 건축법상. 그리고 지하층 설치 규정. 그리고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와의 대지 관계. 도로와 뭐 대지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명지라도 만약 하나의 대지가 명지 아니면 명지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원칙적으로 2m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통합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그 개인 하수 시설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법에 따라 6가지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계단 설치만 배제되죠. 4번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이렇게 두 개의 대지의 정도는 용적률, 용적률을 결합해서 때로는 뭐 세 개의 대지의 정도를 용적률을 결합해서 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하죠. 이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 수익성 있고 개발을 왕창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결합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 그것이 해외에서 나와 있잖아요.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관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건축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건축산치는 거요. 이걸 꼭 암기하시오. 그래서 가로 4번, 특별 가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이 5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이렇게 이 것 A 거다, 이거 B 거다, 둘이가 결합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결합건축 협정서를 정해요. 그러면 이 협정서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이거죠.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첫째, 이 결합건축 하게 되는 대지의 용도죠. 상업적인 상업적이 되게 쓰고. 2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체결한 자가 자연이면 그 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원리 쓰고. 그 다음에 3번, 이 법인이면 지방세 납세 증명서 틀렸어요. 법인이면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쓰면 돼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이 대지다 건축계획서, 대지별 용적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 6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그래서 해설을 잘 봐두세요. 6번하고 7번은 반복돼서 나왔지만 상당히 응용해서 나왔죠. 그러나 6번 해설을 머릿다 이해하고 노는 것이 중요해요. 이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때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가장 좋은 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죠. 합의를 통해서 바로 달라고 한 돈 적정하게 조정해서 주고받은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 달라 못 주겠다 해서 합의가 결렬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민사소송을 제외해서 소송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겠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엄청난 소송 비용과 시간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게 될 때 이런 소송보다도 이 건축법상 이 건축 분쟁의 내용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 분쟁 전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 조정해주고 제정해주냐? No. 이 위원회의 소관상으로서는 이런 것만 조정, 제정했다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계속 출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공부로서는 6가지만 알면 돼요. 6가지를 암기하면 되는데 6가지 뭐냐? 핵심 용어를 알아야 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설에 바로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 용어를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 관계자의 뜻은 아셔야 돼요. 이 하나의 건축물 건축할 때 관계자가 건축 관계자죠. 먼저 이 건축물을 설계해줬던 설계자. 이 설계받아서 건축할 신청 허가받아서 집을 지려고 하는 건축주. 건축주의 공사 대금하고 이익금 받아서 공사해주기로 되어 있는 공사 시공자. 이 시공자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감독해서 나가는 공사 감리자. 이 네 명을 건축 관계자를 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건축 관계자의 뜻. 그래서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은요, 이렇게 얽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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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야 암기해야 돼. 세 가지 용어를 이해하고. 이것만 이 위원회에서 조정과 재정을 해주는 소관상으로 처리해줍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기서는 조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건축 허가권자하고 이날과의 분쟁 발생, 그러면 그 행정소송을 제외해서 또 행정심판을 제외해서 답을 구해야 되지, 위원회에서 조정, 재정을 해준 거 아닙니다. 자, 6번 한번 보면서,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않는 거 하면 4번, 4번이죠. 건축 허가권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답이었어요. 다음은 맞아요. 1번에, 공사 시공자 인근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주민, 3번 인근주민, 5번 건축주와 공사감자, 건축주와 공사감자는 건축관계자에 속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이 위원회의 조정, 재정 대상이 되나 4번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에 잘 정리해놨죠. 건축 관계자라고 해서 네 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설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용어를 암기하라고 했죠.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자, 7번을 보면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쉬워요. 그래,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은 왜 틀렸을까? 건축 신고 수리자 여기 없잖아요. 건축 신고 수리자 여기 없죠. 2번도 건축 지도원 없죠.
3번 건축허가권자 없죠. 4번 맞네요. 관계 전문기사 임금님 여기 나와있죠. 맞죠. 5번은 건축허가권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문제 8번. 이것은 한번 기출되만 했는데 그냥 참고로만 풀어보십시오.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의 내용 맞습니다만 2번 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하고 허가권이 하나 한다 틀렸습니다. 신청인 그 다음에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참고인 이네들에게 바로 그 회의에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9번 이 9번을 보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 출자가 유력시되는 파트니까 이행강제금은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누가 부가권자냐? 부가권자는 허가권자다. 그러면 부가 대상은 뭐냐?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입니다. 누구한테 부과하냐? 이 진영한테 부과한다. 부과할 때 부과 금액은 얼마를 부과하느냐? 바로 건축법상 중요한 네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네 가지 아셔야 돼. 허가규정, 건축허가규정, 용적률규정, 건폐율규정, 건축신고규정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네 가지 아주 중요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해서 탄생된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어떻게 하냐? 그 건축물의 정도는 그 지방세법 따라 부과하게 되는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바로 위반 면적을 곱해요. 곱해서 산정액금만 10만 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천만 원을 일주일 부과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차등 부과해. 바로 허가율을 위반하면 이것에 90%, 100%, 천만 원 내라 이거죠. 용적률을 위반하면 90%, 900만 원. 건폐 기준을 위반하면 80%, 800만 원. 신고율을 위반하면 70%, 700만 원 내라 이렇게 차등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어요. 부가 비율이 가장 큰 것보다 낮은 수는 그러면 허용건신 이렇게 함께 해야 돼. 허용건신. 그 해서 나왔죠. 허용건신. 그리고 나머지 규정을 위반하면 그 시가 표준했다가 위반 면적 시가 이거 시가 표준액에 50%가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 자 이 나머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네 가지 규정이 아니라 나머지 규정을 위반하면 그건 몰라도 돼. 시험공으로서. 그래 이제 부과할 때에 부과 절차가 있어요. 이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위반 건축물을 탄생시키게 되면 그 순간 건축법 위반자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당할 수 있어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 합니다. 행정벌을 당할 수 있어요. 뭐 행정형벌로서 벌금을 행정형벌로서 징역을 갈 수 있고요.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이 건축법 같은 것을 행정법이라 합니다.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벌을 부과할 때 형법 제41조에 있는 형의 종류 9가지 있는데 이걸로서 처벌한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그래. 이런 징역, 벌금 이런 것. 그래, 형의 종류가 9가지인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증, 벌금 쭉 있어요. 그런 형법상 형의 종류로서 갖다 벌을 가는 것을 행정형벌. 이 행정법 위반했는데 바로 가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행정실서벌이라고 그래. 이런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형벌은 위반된 행위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번 부과하면 끝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이례로 끝납니다.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벌금 한 번 부과하면 끝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끝이에요. 두 번, 세 번 부과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이렇게 위반관청을 건축해놨는데 허가 돼서 허가 안 받고 건축해놨어. 그러면 이 친구 바로 형벌로서 징역을 갖다 올 수 있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벌금 부과 받아가지고 5천원 냈다 합시다. 그랬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나누냐?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허가권자께서 이 위반관청이니까 언제까지 이걸 시정해서 철거하세요. 이렇게 시정을 먼저 내려요. 그래 이 철거를 하세요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런 시정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했다 그러면 그걸 끝나. 근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이 명령을 강제 이행토로 하게 해서 강제 이행토로 하게 해서 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행 강제 부과해. 이런 이행 강제금은 벌금과는 전혀 별개로 과태료는 전혀 별개로 부과한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건축물 건축주에게 벌금을 부과받아서 벌금을 부과받은 자라면 그 건축물을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틀려요. 별도로 부과할 수 있어요. 이런 이행강제금을 행정법학제도 뭐라고 하냐? 그 시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벌을 가니까 집행벌이라고 집행벌. 이런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때 부과권자인 허가권자께서는 부과할 때 일단 사전 개고해. 야 언제까지 시정하자면 부과한다라고. 사전 개고하고요. 개고했는데 이 개고는 문서랍니다. 그래 요식 얘기돼. 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면 끝인데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을 강제해서 돈을 내게 합니다. 이행 강제 부과해요. 이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바로 1년에 이행인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성은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그 시험이 이행될 때까지. 이게 중요해. 이때 부과 금액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바로 조그마한 주거용 건축, 주거용. 60점부터 해야 조그마한 주거용 건축을 걸려왔다. 그럴 때는요, 바로 부과 금액을 좀 봐줍니다. 2분의 1까지 감액이 줘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이 부과금을 100에 100 꽃배로 가중해서 부과를 해버리냐. 상습 위반자, 영리 목적 위반자,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강력하게 가중 부과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행 강제 부과 문제를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9번. 이행 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나란 거. 아까 어떻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허용건신. 머리자 다서 허용건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행 강제금 좀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 저기 305페이지 가서 한번 정리해 보죠. 305페이지를 먼저 가보시면은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건축시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령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이행의 번호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행령이 이행되다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맞죠? 2번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전에 사전 개고를 하는데 개고는 문서로 하죠.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처를 중요한 이것도 봐두시고. 3번
연면적 60cm 이하인 주거형에 따라 체크. 60cm 이하입니다. 소형입니다. 주거형일 때만 봐줍니다. 법정 이행 확률 2분의 1까지 감해서 부과한다는 거죠. 주거형이다, 60cm 이하다, 이거. 2분의 1까지 깎아준다, 그 말이죠. 4번 중요하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에 건축시 이 벌금을 부과했어.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그자에게는 별도로 이행하는 부과할 수 없다. 틀렸죠.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5번. 이행강제금을 내할 자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그대로 갑자기 그 시험을 이행했어. 그러면 오늘 시험을 이행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꼭 납부를 해야 돼. 안 내면 끝까지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게 되죠. 자, 5번.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는 해야 된다. 그거 꼭 알아셔야 돼요. 맞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0번 문제를 볼까요? 10번을 보면 건축법령상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하는 범죄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는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1번, 2번, 3번, 4번은 해당한데 5번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해설에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요.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일부는 그에 해당하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익명성이 높은 그런 주택들이죠.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일용품을 파는 소매점. 3번, 4번,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5번, 동물, 식물을 제한 문화 및 집회시설. 연구소, 도서관을 제한 교육연구시설, 노후시설, 수련시설, 오피들은 바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자, 건축법령상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규정 적용 옳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1번 볼까요? 하나의 대지가 그 말이에요. 이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다만 녹지가 방화지구는 외가 적용되니까 2번에 방화지구 그리고 4번에 녹지가 나와있죠. 이런 외가 적용되 빼고 나머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 과반에 따라 체크, 과반에 소하는 지역 등에는 건축 및 대지는 건축법상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뭔만 전부 방화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방화할 때 화가 불화자니까 대지는 땅이죠. 땅에서 불 안 납니다. 그래서 대지가 나와서 틀렸어. 대지, 대지를 두 군데 다 지워버려야 돼. 건축만 전부에 대하여 방화조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한다. 그래서 건축물과 대지 할 때 과자고 대자, 대지 지워버려야 돼. 과자고 대지 이 말 지어야 되겠고 뒤에는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할 때 그도 과자고 대지를 지워버려야 돼.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업종 체결이 가능한 지역 이것은 가볍게 봐두셔요. 건축업종 체결이 가능한 지역 그다 칠 것이요. 1번, 2번, 3번, 5번 끝 이렇게. 그래서 4번 아니다. 1번, 2번, 3번, 5번 네 가지만 해당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요. 네,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관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그 다음에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여기만 건축업종 체결 가능하게 된다. 3번은 건축업종 틀린 것. 자, 이건 아까 자세히 봤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이 맞벽건축 특례, 옆집과 내 집을 함께 지는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체결하면 허용해요. 건축비가 그러면 절감되겠죠. 이렇게 맞벽건축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를 한 자들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후에는
건축비용 표준가를 신청하느냐? 20년 지나대요. 맞배기 투자니까 20년. 자, 30년이 경과한 후에 아니라 20년만 지나도 표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결합건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결합건축을 통해서 대용적률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랬다면 그 협정을 폐지하고 싶을 때 몇십 년은 지나야 가능한가? 30년. 그때 결합건축 협정서 할 때 결합했다 덤치 위에다 용종 이렇게 써놔요. 용종으로는 세자니까 30년 가야 된다. 20년 틀렸다.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5번 보시면 자 건축 분쟁 전문인의 및 분쟁의 조정, 재정,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의대에 둔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 시도사가 시도에 시장에서 구청에 시군구에 틀렸어. 그거 다 지워버리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래 국토교통부에만 둡니다. 2번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1인 이상이 갖다 찔러 넣은 거예요. 이 위원회에다가 재정신청은 합의로 갖다 찔러 넣습니다. 신청서를 위원회에다가 이거 짝지 잘해. 조정신청은 사건 당사자 1인 이상이 갖다 신청 내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다가 그리고 조정신청이 아닌 재정 합의로 갖다 낸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건축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조정과 재정 신청서를 낼 때게요. 사건 당사자가 이렇게 있다. 분쟁 당사자가 있다. 사건 당사자 1인 이상이 있다 찔러내면 이걸 조정 신청을 해요. 사건 당사 합의를 갖다 넣는다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며칠 내에 처리를 해주냐? 60일. 재정신청하면 며칠 내에 처리냐? 이것서 꽃배기 120일. 이때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인을 별도로 이해 안 했다 구성합니다. 재정신청하면 재정인을 구성해요. 이때 조정위원회 위원수는 3명. 재정위원회 위원수는 5명. 항상 재정의 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조정신청하면 180일 안에 60일. 재정신청하면 90일 안에 120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시도사 또는 시장수구청장은 이렇게 조정,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사하고 있는 거 중지시켜야 되냐? 아닙니다. 설령 조정신청, 재정신청 들어왔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이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10월이면 답변을 줘요. 오케이 해서 김영란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가 상립된 관주가 돼요. 또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점을 보내가지고 이 사건 당사자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기명한 거 아니라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 정보 받고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받아온 관주예요. 만약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그대로 나눠버리면 이것은 거부하고 간주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60일 체납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재정정보 내용을 받아든 걸 간주합니다. 이렇게 재정정보를 받아들인 걸 간주가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5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하라면 당사자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확정 판결이 성립된 건다. 틀렸어. 확정 판결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가. 자,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306쪽에 있는 제5파트 주택법령하고 6파트 농지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한 4시간 정도 할 테니까 감안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